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을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계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공의로운 통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장차 이제 한 왕이 공으로 다스리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 한 왕을 히스기야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선정을 베푼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가 전쟁 영웅은 아니었어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정말 유능한 그런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 외의 다른 왕들과 달리 신앙심이 무척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나이 25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보수한 일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성전을 먼저 보수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잘 지키자 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아마 제 추측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또 믿음이 별로인 왕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유월절 행사가 약간 축소되고 유야무야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재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자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파발만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서 간곡하게, 우리가 그래도 한민족인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유월절에는 꼭 와라 이렇게 편지를 띄웠는데 많은 부족이 오지 않았고, 그래도 온 부족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석하자 하고 온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오는 부족들을 기다리느라고, 갈 테니까 조금 기다리는데 요즘처럼 뭐 KTX도 없고 그런 상황이, 다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이 지켜지는 달이 1월 달인데 2월 달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할 수 없이 오겠다고 하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다 모이기까지 기다렸다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내놨어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당시에 유다에 사는 유력한 부자들도 재물들을 많이 이렇게 내놔서 그 모인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자 해가지고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산당도 제거하자. 예. 요즘 말로 하면 기도원 같은, 이상한 기도원 같은 이제 그런 데를 가서 다 이제 무너뜨리고 복 빌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아세라상도 없애고 바알상도 없애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신앙심을 고치시키고 종교적 부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재위한 지 한 6년이 흐른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8년쯤 지난 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까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공물을 요구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히스기야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공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산헤립은 약속을 어기고 공물을 더 내놓으라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상해립도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하려면은 군인들을 다 이렇게 봉급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사람이 죽고 뭐 성이 파괴되고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곡물을 모아가지고 주는 게 낫다 해서 곡물을 주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곡물을 요구하게 되죠. 그게 이제 당시의 국룰입니다. 곡물을 바치느라고 전쟁 준비를 못하면은 국력이 쇠해지니까 국력이 쇠하면 우리나라가 저쪽 나라를 못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애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산헤립이 부하랍 압사계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비웃는 말을 하죠.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마는 여호와도 별것 아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과 그 상들을 다 훼파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지하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막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배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에게 가서 복을 해라. 이미 이사야는 알고 있고 이사야가 계시를 주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그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다 전멸이 되고 말죠. 그런 얘기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역대기에서도 나오고 그러죠. 히스기야가 말년에 병이 들었잖아요. 무슨 병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 아마 암에 걸렸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만 그까지 기도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가서 이제 너는 죽을 것인데 정리해라. 그러니까 벽을 보고 울다가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 야 다시 돌아가라. 제가 운다. 그렇게 해서 15년을 더 살도록 해준 사건이 유명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다른 문헌에 보면은 당대의 부와 영광을 누린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히사야 히스기야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실의 왕실 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 왕실도 이제 어떤 계단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왕은 그 전 왕이 묻혔던 곳 바로 다음에 이제 묻히고 그러는데 나쁜 왕은 왕실 묘지에 묻어 주지 않습니다. 그 후대 백성들이 야, 이 왕은 이 왕실에 들어갈 놈이 아니야 하고 왕실에 묻지 않고 다른 데다 묻어 버려요. 그래도 이 왕은 그런 대로 잘했어 하면은 왕실 묘지에 묻어줘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얘는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다른 무덤 다 제끼고 제일 높은 데다가 이 사람을 묻어줘야 돼 하고 그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많은 백성들이 존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의 말씀처럼 1절에 보면은 그가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보면은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법대로 통치한다라는 뜻이 가장 보편적인 뜻이에요. 법대로 한다. 그러니까 공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의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나는 법대로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어떤 법이든지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런 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법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각가지 법들을 이제 끌어다가 핑계를 만들어서 자기의 행위가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법이 무슨 법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어떻게든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찾아내라고 법조문을 찾아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이래서 법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신의 자기 진영의 논리에 맞는 말일 뿐이고 사실은 법대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이제 모든 법이라고 해서 다 법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살면서 오늘 나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법조문을 막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 법 전문가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법을 많이 하는
변호사나 검사들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럴 때나 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우리가 살 때에 법조문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삽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예, 공의라는 것은 내가 해서 좋은 것이 있지만 내가 해서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법정신이 그렇잖아요. 뭐 어디에게 이루어야지만이 그게 공의가 되겠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좋지 않는 버릇을 지금 심지어 정치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정치와 법하고는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법을 다루는 데는 사법부가 법을 다루는 것이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데 요즘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좀 법을 악용하고 있지 않나. 심지어 우리나라 입법부는 입법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고 어떻게든지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목목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나라에 위험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든지 특별 검사 아니에요. 검사들을 못 믿겠으니까 우리라도 특검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특검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는 건데 날마다 특검만 해요. 하여튼 특검이 안 되니까 이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고 있어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 특검과 국정조사라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너무 심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정치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애써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저 법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의라고 하세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백들은 이제 관리들을 말하죠. 왕이 임명한 보통 이제 왕이 자기의 아들들을 임명해서 너는 여기 가서 다스려라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방백이 되는 건데 요즘에는 지방 관리들을 뜻하든지 아니면 무슨 위원회 위원장을 뜻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해당 지역에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공의를 집행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지역만의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서 네가 올바르게 잘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해라 할 때에 쓰는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보다는 좀 약한 정의라는 것은 법적인 영역은 아닐지라도 마땅하고 당연한 어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식으로 해왔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머리를 끄덕일 만한 그런 걸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그때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유익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100명이 손해를 보고 또 이렇게 하면은 50명이 손해를 본다면 이걸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은 50명이 손해를 보는 쪽으로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전체가 그래도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편은 여기에 300명 있고 저쪽 편도 저쪽에 300명이 있는데 에이 우리 편이 좋도록 결정을 하자. 근데 이렇게 될 때 이제 그게 이제 정의가 아닌 거죠. 예. 근데 말은 단지 나는 올바르게 했다, 법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미묘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이제 통치자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통치자가 지혜로워야 되고요. 사심이 없어야 되고 악한 마음이 없어야 되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됩니다. 통치자가 되려면. 근데 대부분 특별히 지방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조금 그런 어떤 사심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통치자는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광풍이 오는데
피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통치자다.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가릴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 안전,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재산이 피해보는 것을 막아주는 것,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마른 땅이다. 그러면 거기에 뇌물을 흘려보내게끔 해줘라. 그런 얘기고, 곤비한 땅, 여기서 곤비한 땅은 땡볕이 막 내리쬐는 요즘 같은 그런 날씨에는 큰 바위가 되어줘라. 그래서 그 바위 밑에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줘라. 그게 이제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원래 이제 나라의 국정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도 지난해 이때쯤 잼버리 파행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온 국민이 놀랬죠. 잼버리가 나는 뭔지도 몰랐는데 세상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뻔하죠. 모두 나랏돈 빼먹느라 정신이 없고, 이렇게 해야 내가 더 빼먹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해야 더 빼먹을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사람도 하고 짜고 쳐야지만 근데 서류로서는 또 아무 이상이 또 없어야 되니까 하면서 머리를 쓰느라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차일피일 늦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공사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공사가 있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애들이 와가지고 뻘밭에서 그렇게 모기에 물려가면서 고생고생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빨리 우리나라에 다른 것도 많다 하면서 차에 태워가지고 전국유람을 시키니까 다들 그것이 차라리 낫다 해가지고 갔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국비를 투자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은 없고, 방백들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서류는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 해서 얼마나 그 서류 완벽하게 하느라고 고생했겠어요. 참 그걸 빼돌리고 이러느라고. 거기에다가 세상에 공항까지 지었다면서요. 공항 보니까 군산공항이 1.8km 옆에 있어. 그런데 공항을 지었어. 다 지었나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있는 공항이나 좀 더 보수를 해서 크게 하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공의를 세우는 지도자가 있으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를 하면 그 관리들이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관리들이 그 왕의 말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 잘 들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통치자가 공의롭고 사심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아이고 나도 제대로 책무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겠죠. 충성심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눈과 귀가 제대로 뚫릴 거라. 그런데 사심을 가지고 저 돈을 내가 어떻게 빼먹을까, 내 편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계속 그 다음에도 저 사람들이 나에게 표를 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눈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도 못해요. 예. 여러분 북한 공무원들 보세요. 김정은이가 뜨면은 다 노트에다가 정리라고, 정신이 없어요. 적기까지 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런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지시한 내용이 다 잘 되나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이 눈치를 보기 위해서 적지, 예, 국가를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적지 않아.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서 밉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자르지 않도록, 나를 숙청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는 거야, 그냥.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돈은 보는 눈이 감기고 귀는 멀어 있어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개판이 되는 거죠. 공의로운 나라의 정치인들은 시민을 위해서 살지 대통령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참 존경합니다. 예. 제가 전화를 걸어서 구청이든지 하여튼 동사무소 든지 무슨 무슨 일로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들 정말 깍듯하게 잘해요. 제가 전화해서 안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카페를 하면서 그 앞을 정리할 때에 구청이고 어디고 제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 좀 고쳐달라 하면은요, 바로 그동안 날아서 다 고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부안동도에 몇 개나 갈았는지 몰라요. 도로공사까지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카페 앞에 아스팔트가 금이 갔더라고. 그래서 바로 당장에 전화를 했죠. 물어서 어디로 전화해, 어디로 전화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비가 좀 오더니만은 아스팔트가 지금 금이 갔다고, 갈라졌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만은 얼마 있어서 바로 그 사람들 와가지고 아스팔트를 싹 깔았어요. 다시 새로 다 깔았어요. 우리나라는 도로공사는 잘해야 했던. 근데 서울만 잘하더만 서울을 벗어나니까 울퉁불퉁이야 도로들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게 전부 이제 1절에 있는 공의로운
통치자가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통치가 올바르면 공무원들이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통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무슨 말로 답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압박이 커지면 자살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치인들 때문에 자살하고 죽는 경우가 꽤 많아졌잖아요. 며칠 전에도 죽었어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죽은 채 발견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유서를 하나 써놓고 죽었어요. 아마 약을 먹고 죽었지 않나. 편하게 자기 집에서 자다가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유서가 있다는데 유서를 지금 밝히지 않아. 언론이 지금 나오지 않아. 뭔가 있겠죠. 네, 언론을 막고 있는 누군가 또 있어요. 그거 빨리 밝혀야 돼요. 왜 죽었는지. 그러니까 유서는 밝혀지지 않는 채 지금 정치인들은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야당은 여당 탓이다 그러고 여당은 야당 탓이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명품백 사건. 네, 지금 대통령 부인을 조사해야 되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잖아요. 대통령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법조문이거든요. 그래도 영부인인데 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고 3표. 해당되지 않는다가 7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3표가 나왔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죽었겠어. 이 통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판단도 흐려지고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지 깨닫지를 못한다. 통치가 올바라야 공무원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장이 올바르면 절대 사원들이 마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아듣고 우리는 이래야 된다 하고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충성심 발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런저런 눈치 보다가 정신없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느냐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존귀하다 이 말은 어리석은 자를 관리에 앉히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관리쯤 됐으면 똑똑한 사람이 관리가 돼야죠. 근데 내 친구니까 나랑 잘 아니까 내 식구니까 이러면서 다 관리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이 되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뜻이죠. 인사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국회의원들 중에도 듣보잡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들이 알아서 저 사람 찍습니까? 아닙니다. 당에서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찍어주면은 민주당에 속한 사람 다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해요. 사실은. 이런 룰이 이 나라를 지금 썩어가게 만들고 있다. 근데 공천위원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입김이 제일 강해요? 결국은 이제 당대표의 입김이 제일 강합니다. 당대표가 공천위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또 작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 보면요. 참 정부를 향하여 막말을 하면은 순위가 높아져.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정부를 향해서 세고 강한 막말을 하면은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든지 댓글 수를 많이 받으면은 그러면 너는 좀 더 좋은 자리에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이거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이 댓글을 누가 지금 조작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댓글을 조작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랬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특별히 이 댓글 부대가 민주당을 좀 돕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다가 이 나라가 깡패 소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입니다. 안타까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을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계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한다.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말이 지금 6절에 있잖아요.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들이다. 요즘 정치가요.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들이 인기를 막 얻는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이렇게 막 비판하는 자들이 인기를 얻게끔 지금 그렇게 판을 짜놨어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자에게 막 이렇게 표가 몰리도록 그렇게 지금 판을 짜놨어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들은 이념 논리를 정치에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불을 품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패역한 말을 얼마나 심하게 하느냐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민주당은 현 정권에 얼마나 악한 말을 공개적으로 하느냐로 순위를 정하고 있어요. 지금 전현이라는 분이 지금 최고위원회 2등으로 지금 그전에는 2등이 아니었는데 며칠 전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막말을 막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댓글이 올라가면서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해가지고 2등이 되었어요. 최고위원 2등이 됐어요. 제 말이 사실이라고 이게. 현 정권을 향해서 얼마나 막말이 되느냐에 따라서 최고위원의 순서가 정해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지금 제가 볼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지금. 그런 지 오래됐어요. 전체 국민의 어떤 그 정서를 보지 않아요. 누구의 눈치만 보느냐? 댓글 부대 그리고 간첩들의 눈치만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댓글이 막 올라가면서 자신의 위치가 더 굳어지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방송으로 내가 이슈가 될 것인가. 선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막 모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댓글 정치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참 안타까워요. 참 몇 년밖에 안 돼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생긴지 빨리 이런 분위기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7절 말씀도 똑같아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오히려 가난한 자의 말이 바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명품백 사건으로 유명한 가짜 목사. 이 가짜 목사가 저지른 만행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련한 여성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그걸 믿기로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로 국정을 흔들려고 계획을 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계에서 너 교단이 어디냐? 너 진짜 목사 안수 받았냐? 너 어디서 목회했냐? 다 밝혀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가짜 목사입니다. 8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나란 일은 어리석은 자들, 자신의 이익을 더 앞세우는 자들,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나란 일을 하면 안 되고 존귀한 자가 나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매 사항마다 진영 논리로 대치하고 있어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각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좌파 우파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막 싸워요. 뭐 하나 해야 되는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면서 패를 지어가지고 서로 옥신각신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여기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디브라는 말인데 나디브는 자발적으로 어려운 자와 이웃을 돌보는 심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관리가 돼야 된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가장 필수적인 일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뭔가 새롭게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치회가 다 있잖아요. 각 시마다, 각 군마다 그 안에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의 한 복판에서 홍역을 앓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시조선 500년 사색당파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통치자, 국민들이 다수가 뽑는 통치자, 그 통치자의 국정 철학을 존중하면서 계속 그 통치자의 밑에서 나라를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나라가 돼야 돼요. 온 국민이 공의로운 통치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제 짐작에 586 세대가 사라져야 되지 않나. 586 세대가 이념 전쟁의 추춧돌이거든요. 지금 50대, 60대. 얘네들이 사라져야 돼요.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특별히 더 그래요. 이 이념 논리가 너무 심해요.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것에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가 제일 그렇습니다. 제가 공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어떠한 성경 본문보다도 공의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성경책이 이사야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모스라고 알고 있는데 아모스는 짧지만은 많이 썼고 이사야서는 길면서도 많이 썼고 예. 교회가 깨어나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공의로운 통치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고 온 국민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제대로 맛보는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전체를 보면은 항상 그 기조예요.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복을 주느냐.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영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진영 논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념이 서로 달라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면은 그건 악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 논리가 신공산주의, 진화론, 환경율법주의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지금 환경율법주의는 거기 전 세계를 다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환경율법주의의 폐해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세계에 재앙이 일어난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죄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게 성경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성경을 부정을 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환경율법주의를 만들고 환경율법주의에다가 막 돈을 쏟아붓게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학자들이 입이 지금 강하잖아요. 학자들이 이렇다고 하면은 일반 대중들은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모든 대학의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때에 기후에 관해서 몇 마디라도 쓰면 나라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학문도 기후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연구 보조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후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돌아가는 일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 뺄 수도 없는 노릇이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알고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곧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초청하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빌드 업 코리아라는 집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왕성하고 전도가 일어나고 영혼을 구령하느라고 또 각 교회마다 심지어는 태극기를 꼭 앞에다가 걸어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구국기도회, 기도원도 구국기도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암울한 시기 풍전등화와 같았던 우리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소망이 되고 복음이 구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나라 사랑이 강한 이승만 청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수많은 나라를 탐험하면서 나라 세우기 위해서 애쓰게 하셨다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족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자유 우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 나라가 산업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새마을 되게 하시고 수출 강국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숱한 어려움 속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이념 전쟁 속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부흥을 주셔서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꾼들이 정권 탈취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이념 율법주의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공의와 정의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공의를 갈망하고 정의를 갈망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쌓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선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경건한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빌드업 코리아 멤버들에게도 큰 힘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